제주도 참 좋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아주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으로 잘 갔다 테마 오셨더라고요. 여행, 그렇죠. 아주 먹방으로 갔다 네, 왔습니다. 먹방으로 다니는 데마다 쓰고 먹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다 어떻던가요, 썼습니다. 요새? 완전 좋던데요. 네. 네, 일단 사람이 많이 없고요. 네. 네, 중국 분들이 많이 안 네, 계시니까. 좀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조용하고. 네.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네. 언제 가보고 가신 거예요, 제주도? 한참 됐어요. 제 20대 초반 때. 그렇구나. 네, 거의 한 가고. 20년 만에 가신 거네요. 넌 다를 것 같아? 나는 몇살 차이 나지? 나누면서. 참네. 네. 네. 그렇죠.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해안도로로 이렇게 위주로 도셨나요? 아니요. 그 가까운 데를 다 검색을 해서 아, 네. 그냥 이렇게 막 안으로 막 후벼 파고 다니고 막막다 다니셨구나. 네, 아, 다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첫날 이쪽 위에, 둘째 날 쪽에, 셋째 날 쪽에 이렇게 아, 다 그렇군요. 구간 정해서 갔다 왔어요. 좋네요. 이렇게 도는 거 말고 아예 이렇게 통째로 예, 면으로 한쪽 이렇게 네, 요렇게 한 이렇게.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동 시간이 한 20분 안에 이제 모든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짜서 갔다 왔어요. 네. 렌트 해가지고 가셨죠? 네. 네. 저는 이제 그때 얼마 전에 여행을 저도 제주도로 갔었는데 술을 같이 가는 이제 멤버에 따라 조금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근데 둘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렌트를 하면은 이거 뭐 어딜 가면은 우리는 뭐 맛집 가면 무조건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택시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고자 한번 짐을 좀 컴팩트하게 싸갖고 그렇게 한번 하면 괜찮을까 하고 갔다가 진짜 아 아니다. 그건 제주도에서 렌트를 안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야, 이렇게 이동하는 그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택시비로 치면은 택시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여기서 먹고 그 다음 구간까지 이동하는데 경로도 정말 안 좋고 뭐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서 술을 가는 데마다 많이 먹었어요. 그런 보람이라도 있어야지 저희 렌트를 안 4일 했는데. 있었는데요. 네. 35,000원. 35,000원. 네, 와. 렌트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렌트가 훨씬 현명한 네,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그 4일 동안. 네, 네, 사실 35,000원. 아, 낮에 한두 끼만 술 참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마지막 목적지에서 차 대놓고 그때부터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깁슨 L00-00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지난 네. 시간에 아카시아 모델 350만 원짜리 썼는데 이번 시간에는 222만 원32% 세일이 되어 있어서 스탠다드가 좀더 아, 싸네요.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기본 가격 자체가 저게 440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326만 원으로 원래 할인되기 전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네요. 네. 거의 100만 넘게 100만 차이. 원 넘게 120, 115만 원 거의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나머지 스펙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 아카시아냐 아니냐가 이게 좀 꽤나 영향을 많이 흥가보네요. 미치나 보네요. 아카시아가 한번 심으면은 주변을 다 잡아먹을 만큼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어떤 수급에 있어서 기타로 만들 만큼의 아카시아는 구하기가 어려운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Made in USA 101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시트카 스프루스 AA 그레이드 탑에 마호가니 투피스 바디 그리고 원피스 마호가니 넥 원피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 미니 니켈 그로버 로토매트 이거는 오픈 기어 아니에요. 뒤쪽에 두툼하게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금색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르긴 하네요. 네, 4.38cm 너트 너비 똑같고요. 블랙 터스크네요. 이거는 너트가 있고요. 브릿지에 로즈우드 터스크 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곡률이 30.48cm, 12인치 지판 곡률을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 19프렛, 그리고 픽업에 LRBX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픽업은 지난 시간과 같죠.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건 결국에는 목재 차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목재랑 얘랑. 예, 아카시아가 그렇게까지 비싼 나무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소리는 네, 좋았었어요. 소리 좋았죠? 네. 아카시아 사실 아카시아를 저렇게 바디에다 본격적으로 쓴 기타를 처음 쳐보기 네. 때문에 예. 이게 어느 정도 급의 목재인지 확실하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1대1 비교를 못 해드리는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비싼지 저희가 몰라요. 네. 네.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모르니까.
102. 102. 옹? 이거 왜 이렇게 또 내기 또 두꺼워요? 아니요? 얇아요. 아, 그렇게 얇은 거 아니에요? 74. 102에 74. 74. 76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기종인데 저번 시간에 77 나왔단 말이죠. 네, 1.76이었죠. 제 생각에는 눈치싸움이 되지 않을까. 느낌이 비슷한가 보네요. 저번보다 무겁냐 가볍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그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눈치싸움인데, 이거? 네, 75가 괜찮아. 야, 진짜 역대급 눈치싸움이다. 아, 72. 이겼다. 아, 아, 좀더 내릴걸. 그렇군요. 아, 두판 아, 2패를 이겼다. 해버렸네요. 네,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지난 시간에도 이랬어요, 분위기는. 아, 맞다. 3연승 하시고 3연패 하셨죠? 네. 악몽이. 1.72 더 가벼웠네요. 네. 자, 사운드는 저번 시간하고 같은 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 기조가 조금 좀 이거 다르죠. 우리 좀 약간 뭐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억에 남아있는 그 깁스 소리와 가까워요. 뭐랄까 깡통 소리 납니다. 이게 스트로크 소리만 그런가?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리 나요. 그 진짜 독특한 미들. 사실 뭐랄까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앰프 사운드가 전 좌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봅니다. 네. 아주 고집스럽고 억센 사운드가 살짝 묻어 있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무난하다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옛날 성질이 좀 색깔 나온다.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나는? 네, 이런 느낌은 괜찮아요. 스트로크가 좀 세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깁슨 그 특유의 느낌이 그 옛날 빅밴드 느낌 있죠? 맞아요. 네, 딱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막 옆에 막 댄서 들고 브라 빠바바 빠바바 브리우 뭐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은 네. 느낌이죠? 그런 게 너무 잘 남, 어울리죠? 네, 정말 잘 어울려요. 네. 블루스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좀더 확실히 아카시아가 부드럽고 소리가 다채로운 느낌이었고요. 이게 좀더 땡땡하고, 네, 단단하고, 네. 그 레인지가 좀더 좁아요. 좀, 확실히, 네, 더 예. 남자, 네,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요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었던 곡입니다. 별이 진단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별이 진단에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때 이런 감성이셨네요. 네. 중학교 때 거의 한 30년 전? 별만 다르지 않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잘 듣고 네. 왔습니다. 아이 재밌지. 나 놀리는 재미를 살죠. 네. 아유. 사실 아유. 제가 어디 가서 잘 놀림을 당하지 않거든요. 누가 놀리겠어요, 명없이를 무서워서. 카메라 앞이니까 놀리는 거지. 데드레가 90이 넘는데. 네, 362화에 테일러 612 CE 모델 밑에 한 줄평 하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치열한 덕력을님. 테일러인데 길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취향인데 너무 의외라 놀랍습니다. 한 줄평 아메리카노인 줄 알고 마셨는데 간장게장. 네, 좀 네, 굉장히 좋은 어떤 네, 포인트를 딱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하이와 로우가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밑에 막 생각보다 너무 진하고 막 이래갖고 맞아요. 케어가 좀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라이트한 줄 알고 들이켰더니 완전 헤비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덕력을님 네, 하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아줌마냐 아가씨냐 네. 뭐라고 했었었는데 네네. 이거는 스탠다드지 않겠습니까? 네, 너 역시 아저씨였구나. 너 역시 아저씨였구나. 네,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하긴 하지만 그 옛날 어떤 장르적인 음악에 있어서는 블루스나 빅밴드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또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깁슨의 그 네, 그 깁슨의 그 소리, 깁슨의 그 소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빅밴드 마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빅밴드 네. 마스터 좋네요. 네, 점수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게 그리고 222만 원이라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기타거든요. 오히려 깁슨의 적당한 이 매력을 적당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7.5, 8.5. 와우. 네. 많이 주셨네요. 네, 저는 매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깁슨의 매력이 제가 그 예전에 생각할 때 그 깁슨의 이미지는 이거보다 더 강성이고 이거보다 가격이 두 배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이거랑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저희가 이렇게 왔던 기타 자체의 기조 자체가 네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타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L00 스탠다드로 또 깁슨의 그 또 고유의 맛을 한번 또 느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뭐랄까 개성이 강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만 이게 또 모르겠네요. 32% 오프가 돼서 238만 원으로 내려가 있는 캠모 블루스 마스터. 네, 일단 이름부터가 약간 시그네처죠. 네, 캠모 블루스 마스터. 강렬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네, 다음 시간에 블루스 마스터 모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